턱관절이 이렇게 저처럼 뭐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거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턱관절 스트레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제 손으로 턱에 있는 근육을 잡고 이렇게 뭉친 근육을 좀 동그랗게 풀어주세요. 귓볼을 잡고 귓볼로 뒤쪽으로 해서 쭉 당겨서 6초 정도 유지를 해주세요. 뒤로 당겨요? 네, 뒤쪽으로 당겨주세요. 그리고 나서 혀끝을 가장 이쪽이랑 이쪽의 가장 끝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보내주세요. 끝까지. 이런 동작들을 한 6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턱 관절이랑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네요. 사실 오른쪽 턱에서만 늘 소리가 났었거든요. 근데 지금 뭔가 오른쪽 턱에 붓기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지금 스트레칭만으로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진짜로. 예. 네. 이쪽에서 우리 뇌신경 12개 중에 5개는 여기서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벌리고 닫을 때 움직이는 이 부분을 네. 딱 잡고서 말씀하신 스트레칭 같은 걸 하게 되면 네. 뇌신경들도 원활하게 다시 공급될 수 있으니까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네.